지대로긴 하네 진짜. 순대도 제대로고 야, 느낌이 아주 좋아요. 느낌 좋습니다. 빨리 먹어보고 싶다. 배고프다.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안주가TV 창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승전골이라 그래가지고 희한한 전골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부산 지역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랑 온라인 매장이랑 같이 운영을 하는데, 아니 여기 전골은 특이하게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어떤 맛이 날까 굉장히 궁금해서 가져왔는데, 바로 전골에 이 우삼겹과 그 다음에 이 대창, 그 다음에 순대가 들어가요. 소하고 순대가 들어가요. 채소하고 그 다음에 이 면은 추가로 1,000원 주문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25,000원대에 구매했는데 가격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싸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지만은 패키지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자 보면은 고춧가루 있고요, 그 다음에 양념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컵으로 두 컵, 계량을 요 컵으로 두 컵해서 지금 물 넣어놨고요. 과연 이 기승전골의 맛은 어떨지, 또 이렇게 술이랑 잘 어울릴지 참피디가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산옥기 우동면은 제가 추가로 주문했고요. 분모자 당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시켰는데 없어졌어 집에서. 그래가지고 원래 분모자 당면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거랑 그거 대신해서 집에 있는 건두부입니다. 마지막에 근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 끓으니까 양념 한번 넣어볼게요. 아, 요거는 좀 아쉽다. 좀 포장을 요즘에 포장 기깔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양념 짜기 진짜 짜증나. 차라리 비닐 안 왔으면 좋겠는 생각? 아, 그래도 양념이 되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나옵니다. 괜찮네요. 세 가지를 넣고 한 10분, 7, 8분 끓이라고 돼 있거든요. 넣고 끓여보겠습니다. 일단 육수를, 그 다음에 200g이에요. 와, 200g이면 양 상당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우삼겹에도 기름이 많단 말이지. 여기도 많단 말이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느끼할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푹 일단 끓여보자. 요 고춧가루는 마지막에 넣을게요. 텁텁해지니까. 야, 양 상당한데? 요 2인분이라고 했는데 양으로 봤을 때 이게 총 500g, 600g 가까이 들어갔단 말이지. 내용물 봤을 때 푹심하게 먹겠는데? 채소가 안에 양배추, 청경채, 파채, 새송이버섯, 양파, 팽이버섯, 깻잎 이렇게 들어있네. 많이 들었네. 오, 대창이 200g이면은 또 생각해보니까 대창이 비싸잖아요? 개하는데? 자, 요거 10분 끓을 동안에 오늘 홍삼명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스에서 그때 사고 나서 남은 거예요. 점점자. 자, 이제 채소 넣을게요. 채소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아, 이걸 또 개별 포장돼 있네. 파채까지. 오, 파채 마지막에 넣고 단맛을 담당하는 양배추 넣어주고요. 청경채하고 깻잎이 들어있네. 깻잎. 오, 깻잎. 자, 이렇게 해서 파채까지 이렇게. 자, 요 상태에서 잘 쓱까쓱까 주시고요. 이렇게. 이게 국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굉장히 꼴쭉한데? 양 많다. 건져 먹을 게 일단은 너무 많아 보이죠, 그죠? 지대로긴 하네 진짜. 순대도 제대로고, 야, 느낌이 아주 좋아요. 느낌 좋습니다. 빨리 먹어보고 싶다. 배고프다. 대창이 조금 생대창이다 보니까 약간의 쪼그라듦은 있는데 여기서 기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저는 매운 거 좋아,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이 청양고춧가루 같거든요. 이거 넣어볼게요.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살짝 넣어볼게. 요즘같이 외식하기 힘들 때 이거 탁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 일단은 버섯 하나 올리고 대창 올리고 순대 올리고 우삼겹 올리고 누가 자꾸 올리고 하는 거지? 누구지?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이런 느낌. 이게 약간 떡볶이처럼 걸쭉한 게 맞구만. 기대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그 국물의 전골이 아니고 진짜 아예 꼴쭉한, 진짜 꼴쭉꼴쭉한 그런 약간 제육볶음의 느낌, 맛있는 제육볶음의 느낌에다가 거기에 약간의 떡볶이스러운 맛이 있는데 굉장히 맛있는데, 아, 이거는 밥 볶아야 되는 그런 맛이야. 이거 술안주로 끝내줘요. 어, 맛있다. 아, 맛있다. 대창이 조금 아쉽긴 해요. 식감이 좀 아쉽고 좀 작아서 쪼그라들어서. 근데 여기 들어간 순대가 맛있다. 순대를 먹을 때는 순대곱창 전골 맛이 나고, 대창을 먹으니까 대창 전골의 맛이 나고, 우삼겹을 막 먹으니까 우삼겹 제육볶음 막 이런 맛이 나. 흔하지만 특이한 맛. 달지 않은 약간 떡볶이스럽고 제육볶음. 참.
제가 적어 넣었잖아요. 청양고춧가루 고운 거. 웬만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그냥 칼칼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저거 넣지 마세요. 저같이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넣어도 돼. 다 같이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우삼겹이랑 대창, 야채 순대까지 이렇게 넣어서. 맛있어. 떠먹을 국물은 없다, 이게. 국물을 막 떠먹고 막 국물을 후루룩 먹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쓱 까서 이렇게 걸쭉하게 제육볶음 먹듯이 술이랑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맛이 부드럽게 잘 넘어간다. 그리고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대창 들어가고 우삼겹까지 넣어서 느끼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느끼하네요. 걸쭉한 전골 먹으니까 맛있다. 둘이서 먹어도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먹어도 되겠는데? 양 많은 사람들은 혼자 먹겠는데? 아, 물 3컵 넣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싱겁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물 3컵 넣으면 맛이 없어, 내가 봤을 때. 누가 먹어도 이 맛으로 즐기라고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참피디의 팩은 원래 이거 1,000원 주고 샀어요, 여기서. 근데 면을 넣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걸쭉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먹으면 참피디가 아니죠. 바로 건두부입니다. 아, 헤어짐이 있으니 만남이 있는 것이고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 헤어짐이 있는 것이니 중생들은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참참참이나 하면서 인생을 즐기십시오. 참참참! 이렇게 해서 바로 볶아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 건두부는 오랫동안 볶을 필요가 없어. 그냥 먹으면 돼. 야, 이게 진리네. 아, 여기 스파게티면은 삶아서 넣으세요. 이 건두부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소개시켜드렸지만 집에 있으면요, 탄수화물 못 드시는 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면을 이 건두부로 해서 먹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지. 근손실도 챙기고 단백질도 챙기고. 이거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이거. 건두부를 여기다 볶았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 진짜로. 아, 365일 다이어트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면을 되게 먹고 싶어도 마지막에 여기 넣으면 부담스러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 건두부 면을 여기다 넣으면 폭식을 하고 나서도 그래, 네, 그래도 면은 건두부를 두부로 먹었다, 단백질 먹었다 이러면서 위안하게 돼. 식감이 진짜 좋아. 두부의 식감이 아니고요. 이게 쫀득쫀득해요. 찰죠. 건두부는 그냥 산대로 그냥 여기다 바로 넣으면 돼요. 따로 뭐 하지 않습니다. 아, 맛있다. 여러분, 이거 다 마시면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 참, 참, 참! 마지막으로 먹고 제가 최종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하나 평가를 다 해드릴게요. 오케이. 참, 참, 참! 자! 오늘은 기승전골이라 그래서 부산에 뭔가 굉장히 유명한 전골집이래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한다 그래서 시켜 먹어봤는데요.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단 하나 주의해야 될 점. 제가 리뷰했던 대창전골이라든지 뭐 곱창전골 이런 것처럼 좀 다른 형태예요. 이거 자체가 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육볶음의 베이스에다가 순대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고급스러운 재료를 많이 넣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달지가 않아요. 단맛이 많이 빠졌고 계속 들어가는 그런 맛이고 맛은 있으나 전골 그냥 막 국물 막 떠먹으면서 국물 마실 사람들한테는 조금 국물이 많이 없는 편이고 새로운 체험을 해보실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아, 나 지금 기존에 안주들을 좀 질려서 잡탕 전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잡탕 전골. 우리가 전찌개 같은 거 끓이면 전에 뭔가 싹 흡수돼가지고 전에서 기름 나와가지고 국물 많이 없는데 막 떠먹는 그 느낌 있죠? 딱 그런 느낌으로 먹으면서 즐기는 그런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 2020년에 시작부터 참 우리나라에 힘든 일이 많은데 다 이겨내시길 바라겠고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예주가TV 참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